해나시아 태윤아 기자가 현장에서 듣고 본 사실을 바탕으로 드라마의 면면을 제대로 뽀개드립니다. 태윤아의 뜻뽀듣뽀.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재발에 걸려 넘어진 꼴이 됐습니다. 과학성, 폭력성, 자극성 등 숱한 막장 요소들로 논란을 낳음에도 승승장구하니 지켜야 할 선을 잊어버린 걸까요? 지난 4일 시즌3로 돌아온 펜트하우스가 방송 초반부터 인종차별 논란으로 세간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이는 박은석이 연기한 로건 리가 시즌2 마지막 회에서 자동차 폭발 사고로 사망, 시즌3에서 로건 리의 형 알렉스 리로 재등장하면서 불거졌죠. 알렉스 리는 소위 레게 머리로 불리는 드레드락 헤어스타일에 문신, 금목걸이, 그릴즈, 로브 등을 착용했고 억양까지 흑인 특유의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의 모습을 희화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재벌가의 장남이 굳이 흑인 스타일링을 하고 등장했어야 했냐는 것이죠. 이는 흑인 스타일링을 재미 요소로 사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은석은 방송 후 자신의 SNS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고의적으로 조롱을 하기 위한 묘사가 아닌 문화를 동경해 그렇게 되고 싶은 성격의 접근이었다. 잘못된 시도였다고 사과했습니다. 제작진 역시 특정 인종이나 문화를 희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죠. 그러나 정말 이러한 설정이 조롱이 아닌 문화에 대한 동경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알렉스 리가 대동한 경호원들은 모두 흑인일까요? 흑인 문화를 따라하면서도 경호원들은 흑인으로만 고용하는 알렉스 리의 캐릭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나요? 여기에 로건 리는 애초에 외아들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외아들인 로건 리가 백혈병에 걸렸고 골수 이식을 받기 위해 윈서라를 입양했다는 게 펜트하우스 시즌1 전개의 중요한 지점이었죠. 단순히 죽인 사람을 다시 불러내기 위해 없던 형까지 만들어낸 설정은 정말 이제 실수를 자아내게 합니다. 펜트하우스의 문제는 인종차별 논란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개연성 없는 비현실적 전개로 순옥적 허용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김순옥 작가는 시즌3에서 더더욱 과감한 순옥적 허용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순옥 작가 역시 이러한 평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공개한 인터뷰에서 순옥적 허용에 대해 반성하고 부끄럽다며 순옥적 허용은 개연성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말인 것 같다. 인정한다. 많은 사건이 터지고 급작스럽게 새로운 사건이 휘말리다 보니 캐릭터의 감정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고 또 죽었던 사람이 좀비처럼 하나둘 살아나면서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펜트하우스3의 무리한 전개는 계속되죠. 탈옥 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노인으로 분장해 로건 리를 살해하고 포크레인까지 몰아 대법관의 집에 쳐들어간 주단테, 징역 3년형을 받았음에도 심수련의 진술 하나로 1년 만에 출소한 오윤희 등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의 연속입니다. 여기에 이지아에 이어 박은석까지 배우 돌려쓰기는 피로도를 높이고 거듭되는 유사한 반전들은 놀라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죠. 이에 시청자들도 등을 돌린 추세입니다. 펜트하우스의 이런 위기는 어쩌면 예상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막장에만 의존해 초석을 탄탄히 다지지 않았기에 견고한 작품이 되지 못한 것이죠. 신드롬적인 인기를 몰고 온 펜트하우스라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걸 이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윤아의 뜻뽀뜻뽀.